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발 쪽에 압력이 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에 힘이 그만큼 없으면 다운스윙 때도 힘을 실어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에 압력이 딱 실려 있어요. 왼손 힘 빼고 오른손을 뒤로 빼면서 오른손을 뒤로 빼주면서 지금 오른발 압력이 딱 오죠. 손에 힘을 빼고 드라이버를 편하게 던지고 싶다면 골프그립 픽스 스트랩을 사용해 보세요. 손에 힘이 빠져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같이 스윙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발 쪽에 압력이 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가 이제 힘을 모아놓는 저장 탱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에 힘이 그만큼 없으면 다운스윙 때도 힘을 실어주기가 힘들단 말이야. 여기에 압력이 딱 실려 있어야 돼. 오른쪽에다가 체중이 실린다는 느낌이 들려면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들어올린다는 느낌보다는 회전을 해주면서 오른쪽에 체중이 실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 백스윙이 딱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들어올리는 느낌이 있어.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립을 잡았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해서 이제 잡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광펜으로 쭉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형광펜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함인 거지 이거를 그냥 진짜 몸 회전 하나도 없이 채를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느낌에서 우선은 조금 오른발에 체중을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발에 여기서 이미 압력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백스윙 안 돼. 지금도 들어올린 거예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오른발에 압력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알겠죠? 다시 그냥 일직선으로? 왼손, 아니 일직선 말고 왼손 힘 빼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뒤로 빼면서 오른손을 뒤로 빼주면서 지금 오른발 압력이 딱 오죠? 오죠? 이렇게 와야 돼. 오른손을 돌리지 않고 뒤로 보내다 생각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가지. 자동으로 가지. 자동으로 가죠. 그렇게 와야 돼. 그렇지. 오! 그렇게 무게중심이 실려야 돼. 잘하셨어요. 이 백스윙은 힘을 모으는 거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오케이. 지금도 약간 들어올리려고 했어요. 난 전혀 너무 뒤로 해서 이렇게 친 것 같았는데도 들어올렸구나.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드레스 때부터 들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무슨 노력을 했냐면 몸을 앞으로 숙인 것도 체가 바닥에 있는 걸 들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거고, 팔을 몸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두지 않고 팔을 밑으로 내리잖아, 어드레스 때. 이것 또한 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충분히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들어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전에 집중을 해서 오른발에 압력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들어올려 버리기만 하면 힘이 안 모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떨어뜨리는 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안 나나? 그렇지. 그래서 거리가 아쉬운 거지. 그렇지. 이렇게 돌아야죠. 이래도 똑바로 날아가나? 똑바로 날아가지. 지금 공 날아간 거 보세요. 똑바로 날아갔지. 지금 이렇게 쳐서 한 105 나간 거예요. 105. 아직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나 엄청 잘 쳐야 100 조금 넘는데 힘 안 주는 거 같은데도 105가 나갔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엄마 느낌에는 백스윙을 들었을 때 뒤로만 뺀 느낌이잖아. 근데 지금 백스윙 탑 보면은 다 올라가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들어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미 어드레스 때 앞으로 숙였고 팔이 내린 것 자체가 이미 들어올리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스윙하는 동안 계속 뒤로 빼주면 되는 거야. 잘했어요.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 따라하는 건 또 금방 따라하네.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방금 잘했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똑바로 날아갔는데? 그지? 신기한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 체중이 어디 실려 있느냐가 힘을 잘 모았느냐 못 모았느냐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체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 공에다 힘을 전달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발에 얼만큼 압력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회전을 잘 했고 또 체를 내가 적당하게 들어 올렸는지가 결정이 되는 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체중이 실려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만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이거는 그냥 측면 이동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체가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윙을 했을 때 몸이 이렇게 들려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오른발에 압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회전을 하면서 압력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손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뒤로 보내야 돼. 이렇게 엄마가 느꼈을 때도 약간 이게 너무 완만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낮게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는 어드레스 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고 팔도 앞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바닥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이미 어드레스 때문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른손을 뒤로 보내면서 처음에 샤프트가 지면하고 수평이 되는 이 순간에 왔을 때 오른발에 압력이 딱 느껴져 있어야 돼. 그래야 힘을 실어서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지. 잘했어. 이게 익숙해지려면 또 연습을. 그러니까 꼭 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좋아요. 여기서 딱 여기까지 백스윙을 들어서 오른발 압력을 느껴보고? 있는지 느껴보는 거지. 프로들 보면 치기 전에 이런 거 하는 프로도 있단 말이야. 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왔을 때 오른발의 압력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안 돼. 지금도 지금도 돌았어. 내가 알겠어. 지금도 압력이 안 느껴져.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하나도 안 느끼는데. 그래. 습관 때문에. 이야. 지그시. 그렇지. 오케이. 가볍게 맞은 것 같아.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발에 압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압력을 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이동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오른팔을 뒤로 보내려고 하면서 오른쪽 다리에 압력을 느껴야 돼. 이 발의 압력을. 공을 바닥에 있는 거를 찍어 친다고 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일 좋은 느낌은 따기를 때리는 느낌으로 공을 때려야 된단 말이지. 이 공을 때렸을 때 따기를 때리듯이 공을 쳐야 돼. 근데 얘를 따기를 때려야 되는데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선 따기를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오른손이 뒤로 가는 느낌에서 오른발에 압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체중을 실어서 빵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체중을 실어서 빵. 일단은 테이크어웨이에서는 이 느낌을 기억을 해야 돼요. JTBC 골프를 이제 가서 생방을 하기 전에 다른 프로가 레슨을 하는 걸 이제 리허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테이크어백만 들어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풀스윙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백스윙 탑이 여기까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테이크어백만 하고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치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백스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그 다음에 코킹과 힌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까지 모습을 만들어준 다음에 뭐 쟁반 받치는 모습, 왼손 등 펴져 있고 모습 만들어준 다음에 왼팔 피고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제 다운스윙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골프는 어쨌든 원 운동이고 회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테이크어웨이를 딱 해주는 이 동작조차도 약간 던진다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힘을 탁 이렇게 썼어. 그러면 만약에 헤드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를 딱 했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만 힘을 썼을 때 거의 여기서 스윙이 끝나게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백스윙이. 근데 우리는 이 헤드라는 이 쇳덩이 무게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를 딱 빼주려고 했을 때 우리가 힘을 줘서 여기서 이렇게 잡지 않는다면 딱 빼줬을 때 헤드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여기서 꺾고 접고 피고 각도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동작만 잘 던져준다면 탁 하고 잘 던져준다면 여기서 내가 잡질 않으면 체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엄마는 백스윙을 할 때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테이커 백까지만 탁 던져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됐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은 어디로 던지냐가 진짜 되게 중요해질 수가 있는 거고 잘 던져줬을 때 왼팔의 모양은 초승달 모양. 요게 맞는 거고 당연히 왼손등은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채를 뒤쪽으로 던져주게 되면은 왼손등은 펴질 수가 있어. 보통은 너무 일직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으니까 일직선으로 채를 보내려고 하다 보면은 손목이 꺾이게 되는 거야. 채를 뒤쪽 방향으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오른발에 체중을 실려고 했잖아요. 그 체중이 실리는 이 오른손으로 딱 빼주는 그 방향으로 채를 순간적으로 탁 던져줘서
이 헤드를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올바른 백스윙 탑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선은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채로 내 손을 때린다 생각을 하고 탁 들어봐요. 그렇지. 다시 탁. 그때 오른발 압력 느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잡지 마요. 탁. 오케이. 거기까지. 오른발 압력 느끼면서 탁. 오케이. 그렇지. 응. 그렇게. 이제 들어봐요. 그렇지. 쳐봐요. 응. 쭉 스윙. 이러면 나는 테이크업백밖에 안 하고 스윙을 했는데 스윙을 보면은 막상 다 됐어.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오 나는 테이크업백밖에 안 하고 공 친 것 같은데 실제로 스윙은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던지는 느낌을 알 것 같아. 조금 더 리듬감 있게 칠 수가 있죠. 쳐보세요. 스윙 빵. 그렇지. 리듬이 이렇게 중요한. 너무 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빠르지 않아. 오히려 백스윙 탑에서는 힘을 빼야 돼요? 아니면 힘을 줘야 돼? 힘을 빼야지. 빼야지. 자, 근데 원래 엄마가 백스윙 들고 있던 거는 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서 힘을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처럼 여기서 순간적으로 탁! 탁 던져주게 되면은 여기서 힘을 다 쓰고 여기서 힘이 빠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야 힘이 빠질 수가 있지. 처음 시작 때 힘을 다 써주고 탑에 올라갔을 때 힘이 이렇게 빠져 있어야 돼. 탁! 탁! 그렇지! 이렇게 때려야지. 딱이 때리는 느낌? 그렇지. 딱이 때리듯이 공을 쳐야 돼요. 제일 공을 치면서 많이 느껴야 되는 느낌. 지금 이렇게 치면은 거의 110 나갔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낸다고 거리를? 탁! 탁!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쪽 바닥에 발바닥에 체중을 느끼고 그리고 여기서 탁 처음에 오히려 탁 뭔가를 던진다 뭔가 때린다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속도를 받고 여기서 힘이 빠져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잘했어. 지금 110이 넘었어. 진짜? 응. 그러면 뭐 머리를 드네 뭐 고정을 하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약간 이 가슴이 오른쪽을 좀 본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오른손을 이렇게 뒤로 빼면 되지 얘를 이렇게 할 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오른손을 뒤로 빼봐요. 그렇지. 지금 약간 그러면 약간 가슴이 약간 오른쪽을 향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약간 그 느낌. 얘기하니까 알지.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던져. 그렇지. 백스윙을 던져서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일단 그립 잡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오른발에 압력을 느끼는 거를 했고 그리고 손이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백스윙을 한번 그렇게 했을 때의 모습을 같이 보자.